이번에는 네. 제가 아는 지인이 결혼한다 그래서 궁합 좀 봐주셨으면 해서 사주를 드릴 테니까 한번 궁합 좀 봐주셔 보세요. 성이 배씨고요. 83년 11월 6일이요. 그리고 이분이 여자고요. 아이고, 지랄이네, 이것도. 이씨고요. 1985년 3월 31일 남자입니다. 연하죠, 연하. 둘 결혼한다고요? 네. 내가 봤을 때는요, 두 분이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, 둘다 성격이 지랄이에요. 어느 하나가, 죽어야 되거든요. 근데 둘다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이 너무 세신 분들이야. 그래서 결혼을 한다, 산다, 안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살 수가 없어. 왜못 사는 줄 알아? 니네 고집 니네가 못 있고 니네 스스로 니네 뭔가를 다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모든 걸다 결국 자기가 우두머리 자리에 앉아야 돼요. 그래서 좋았다고 하더라도 좋았다가도 그냥 죽을 땐 죽을 듯이 아주 창과 칼을 두고 막 그냥 막 서로 치고받고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, 혼인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. 내가 봤을 때는. 이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것 결혼하면, 같아요? 네. 살고 안 살고 얘기하는 건뭘 얘기하는 거예요? 결과가 좋지를 못하죠. 결혼하지 마라. 네. 너내 시에 묻는 거 아니야 이거?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살 수가 없어, 내가 봤을 때. 아, 두 분의 궁합이 아예 안 맞는다. 네. 좋았다가 또 끊어져야 뭐 되고요. 구태도 안 되네. 네? 구술 해봐야지. 실례 공수 받아봐야지 알겠지만. 산다, 안 산다 말아 내 입에서 못 나오겠어요. 아, 머리가 되게 아파요, 그리고 둘다 다. 이거 둘다다 아주, 도끼가 너무 세요. 약간 사람, 멍청한 사람 만나서 살거든, 부부 관계는. 한쪽 약간 좀 져줘야 돼요. 멍청하게 만나 살아야 되는데 둘다 너무 세요. 그래서 사는 게 어렵다. 하는 게 어렵다. 둘이 궁합이 안 맞는다. 그렇죠. 절대 결혼 못 한다. 네. 일단 알겠습니다. 이거 보여줘야 되겠네. 뭐 올려놓으면 보겠지 뭐.